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콜마연구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책은 안 나오고 구청과 SH공사 간 내탓 공방만 계속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10일에 열린 제8차 한국콜마통합기술원의 건립 반대 민원을 위한 주민대책회의 자료입니다. 연구소의 부지 공급 계약과 건축 허가의 적법 여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회의에선 한국콜마 홀딩스를 추천한 서초구와 추천을 받아 부지를 매각한 SH공사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콜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실한 추천 과정을 꼬집으면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비대위는 추천 대상을 뽑을 땐 사업 개요서와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게 일반적인데 업체 측의 민원 신청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서만으로 추천이 결정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충분한 검토 없이 한국콜마홀딩스를 추천한 점에 대해선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적격 업체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SH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SH하고 서초구가 지금 굉장히 공방을 벌였는데 SH하고 서초구가 공동 책임질 부지 있습니다. 서초구도 적격 업체를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실수자를 판단하는 SH. SH공사는 서초구로부터 추천을 받고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을 믿고 부지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판결을 지금도 좋았겠죠. 우리는 허가가 지금 서초구에서 행정행위는 다 어떤 시대에 상당하겠습니까? 서초구와 SH공사가 주민 민원을 해소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국콜마의 내곡동 연구소는 오늘 2019년 건립을 목표로 지난 14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